안녕하세요. 지리산 자연밥상입니다. 오늘은 간편한 한끼 누룽지, 현미한끼로 크림리조또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재료는 시판 크림소스, 우유 반컵, 브로콜리와 느타리버섯, 다진 마늘과 고추, 마지막으로 현미한끼를 준비해 줬습니다. 마늘과 고추는 냉동으로 준비를 했고요. 고추는 없으셔도 무방합니다. 이 밖에도 양파나 베이컨처럼 좋아하시는 재료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. 그럼 크림리조또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? 프라이팬을 올려주시고요. 불을 켜주세요. 저는 스텐팬이라서 약불로 예열을 조금 오래 해줬습니다. 잘 달궈진 팬에 버터나 올리브유, 식용유 등을 넣고 다진 마늘을 볶아주세요. 팬이 과열돼서 기름이 너무 많이 튄다 싶으시면 불을 꺼주시거나 줄여주세요. 마늘이 골고루 타지 않고 익을 수 있도록 휘적휘적 잘 풀어주세요. 마늘이 다 볶아졌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두었던 브로콜리와 버섯을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. 역시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휘적휘적 저어가면서 잘 볶아주세요. 볶으시면서 기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약간 추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이 뒤에 우유를 넣을 거라 기름 추가 없이 그냥 볶아주었습니다. 브로콜리 색이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? 이렇게 채소가 조금 익었다고 생각되면 우유를 넣고 조금 더 익혀주세요. 저는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을 좋아해서 살짝만 볶고 우유를 부어주었는데요.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볶는 과정에서 충분히 익혀주세요. 우유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저는 촬영을 하느라 우유가 이렇게 끓어올랐는데요. 여러분들은 우유가 끓어오르기 전에 소스를 넣어주세요. 소스를 부어준 후에는 소스와 우유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.
소스가 바닥이나 옆면에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세요. 팬 가장자리에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온다 싶으시면 현미양기를 뜯어서 현미양기를 뜯어서 넣어줍니다. 현미양기 한 봉이 의외로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. 원래 두 봉을 넣어주려고 했었는데 한 봉만 넣어줬어요. 이제 불을 끄고 현미양기가 소스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휘적휘적 잘 풀어주세요. 부족한 간은 소금이나 후추로 채워주세요. 저는 통후추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라인더로 갈아서 넣어주었어요. 저는 집에 파슬리 가루가 있어서 뿌려주었는데요.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. 사실 맛에 별로 차이 없어요. 크림 리조또 완성! 여러분, 뭐 잊으신 거 없나요? 고추를 까먹고 안 넣었어요. 그래도 어찌어찌 완성된 크림 리조또 한번 먹어볼까요?